동화를 보면서 머슴이 풍년이 들 때마다 나타나는 도깨비를 어떻게 물러나게 했는지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옛적, 밤이 되면 도깨비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 부잣집에 머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머슴은 힘도 세고 아주 부지런했어요. 봄, 여름 동안 날마다 논에 나가서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어요. 머슴이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그의 가을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무슨 일인지 머슴이 일을 하지 않고 멍하니 논두렁에 앉아 있었어요. 곧 추수를 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일만 죽어라 해서 뭐하나. 어차피 나는 머슴이고 땅주인은 따로 있는데. 머슴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멍하니 앉아있자니 주인이 다가와 머슴 옆에 앉았어요. 휴, 농사는 잘 되었다만. 머슴이 보니 주인에게도 걱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머슴이 놀고 있어도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고 자기 땅에 풍년이 들었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머슴은 궁금한 마음에 주인에게 물었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인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올해도 분명 도깨비들이 논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풍년이 들 때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 논밭을 모두 망쳐놓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간단다. 그 말을 듣자 머슴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비록 남의 땅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풍년이 들었는데 그것을 도깨비 채까진 놈들이 모두 망쳐놓는다고? 밤이 되어 머슴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도깨비들이 낄낄거리면서 논밭을 다 망쳐놓는 게 떠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머슴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이 도깨비 놈들을 혼내줘야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주겠어. 머슴은 몽둥이 하나를 움켜쥐고 논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씩씩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쭈뼛쭈뼛 어둠 속을 헤치고 나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가벼운 발자국 소리, 까르륵거리는 소리,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올해도 풍년이야! 흥겹구나! 전치를 버리자, 얼쑤! 달빛에 저만 치서 다가오는 도깨비 무리가 보였어요. 도깨비들은 꼭 술에 취한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방망이를 든 홈상궂은 모습이 틀림없는 도깨비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깨비를 보니 머슴은 이가 딱딱 부딪히고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게 먹고서 도깨비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네, 이놈들! 또 남의 농사를 망치러 온 거냐? 내가 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도깨비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머슴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하다가 곧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낯도깨비 같은 놈이 있나? 넌 누구냐? 여기서 일하는 머슴이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썩 꺼져라! 머슴 주제에 감히 도깨비한테 덤비다니! 머슴도 지지 않고 도깨비들에게 맞서서 소리쳤어요. 웃기지 마라! 내가 봄과 여름 내내 농사를 지었으니 여기는 내 땅이다! 물러나거라! 이 못된 도깨비들아! 머슴과 도깨비들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한참 동안 옥신각신 이러쿵저러쿵 했어요. 머슴도 도깨비도 물러서지 않는 바람에 어느새 수탈기 울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도깨비들이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을 땅 주인으로 정하자고 했어요. 머슴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수수께끼 내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좋다! 그럼 너희가 먼저 내보아라! 먼저 도깨비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저기 흐르는 강물이 몇 바가지나 되게?
저 강물만한 바가지로 한 바가지다. 머슴은 도깨비들이 낸 수수께끼를 간단하게 풀었어요. 이제 머슴이 수수께끼를 낼 차례였어요. 머슴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지금 누우려고 하게 서 있으려고 하게? 도깨비들은 머슴이 낸 수수께끼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우려고 한다면 서 있을 것이고 서 있으려고 한다면 누울 게 뻔했거든요. 도깨비들은 한참을 저희끼리 쑥덕대다가 마침내 한 도깨비가 앞으로 썩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졌다. 다시는 내 눈에 오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도깨비들은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뒤로 도깨비들은 약속대로 다시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풍년일세! 풍년이야! 무사히 추수를 마친 머슴은 밤새도록 밭에 나가 혼자서 흥겹게 춤을 추었대요.